시대 실버 세대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실버 스타 코리아 진행을 맡은 저는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스터롯이 방송되면서 트로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트로트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얼마 후에는 이제 미스터 트롯이라는 또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또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버 세대,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실버 세대를 위한 가요제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실버 스타 코리아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55세 이상이 도전할 수가 있는데 2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1명과 기성가수 16명이 4주에 걸쳐서 예선을 거쳐서 아마추어 8명, 기성가수 8명에서 16명이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본선 무대에 나갈지 여러분도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4주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의 판정단 여러분, 오늘 정말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꿈이 오늘 실버스타 코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버스타 코리아 이 무대에 오르시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1차에 오르시는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살짝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코리아가 맞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20, 30대 청년 분들이신 것 같은데, 아, 그만큼 꿈과 열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온 송점수입니다. 송점수 어르신. 네. 아니, 그런데 이 실버스타 코리아가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방송에서 봤습니다. 방송에서 보시고? ITV, 실버 ITV.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오늘 왠지 좋은 예감이 드시나요? 예, 잘할 것 같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아, 우리 아름다운, 제가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송구스러울 정도로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언니.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저는 삼성동에서 온 김소영입니다. 네, 누가 이런 대화회가 있으니까 나가보라고 혹시 권하셨나요? 네, 노래하시는 분인데요. 그냥 지인이 가르쳐주셨어요. 네. 지인분께서 평상시 노래 잘하시니까 나가보라 그러고. 네. 네, 오늘의 각오한 말씀. 각오는 뭐 다른 거 없죠. 이왕 나왔으면 장원해야죠. 장원 좋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딱 가운데 점잖게 멋지게 넥타이를 매시고 계신데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인천 송도에서 온 이수영입니다. 네, 자, 오늘의 각오한 말씀. 네, 저도 이런 무대가 처음이긴 한데. 네. 기왕 나왔으니까 아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 아, 좋습니다. 어머, 저도 이 가수로 데뷔하고 한 번도 못 써본 이 망사 예쁜 이 모자.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예, 저는 구리시에서 왔습니다. 네, 이 의상하고 컨셉을 누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주시던가요? 글쎄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그 자원봉사 네.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준비해뒀어요. 틈틈이 준비했던 것이 오늘 빛을 발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의 각오한 말씀. 아, 각오는 글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고. 네. 그렇지 않아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강북구 의동에서 온 박강숙입니다. 네, 아, 근데 포스가 네. 남다르신데. 자, 누가 네. 여기 이 대회에 나가봐라
특히 권하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강북구 의동에서 애견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료 사러 오신 분이 음악을 하신 분이 계신데 지나가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 사료 사러 왔다가? 아니 근데 노래 잘하는 건 어떻게 아시고 권하시던가요? 그러게요. 제가 항상 흥얼대니까 인연이 오셨나 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머 사료 25,000원입니다. 이렇게 늘 음악과 함께 좋습니다. 오늘의 각오한 말씀. 제가 올해 한갑인데요. 네, 한갑 추억을 만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아, 정말 다들 각오가 아주 비장하십니다. 오늘 다섯 분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